안전 중심 서핑 레슨. 안전을 중심으로 한 서핑 레슨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처음 서핑 레슨에 참가하는 사람은 서핑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핑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서핑 레슨을 받고 자유 서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긴 어렵다. 위험 요소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서핑 레슨을 진행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의 서핑 레슨은 보통 이론, 서핑 강습, 자유 서핑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자유 서핑할 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자유 서핑을 한다는 것은 강사가 서핑 레슨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파도를 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서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서핑 시즌, 휴가 시즌, 파도가 좋은 주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서핑 구역 안에 서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해변에서 물놀이 하는 막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서로, 좀 밀집된 상태에서 서핑하는 환경이 형성이 되게 되면, 처음 서핑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 요소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라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의 집중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보드를 보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보드에 맞아서 타박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내 보드가 상대방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서핑하는 사람끼리 너무 가까이 붙어서 보드끼리 서로 부딪힌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 서핑하다가 예를 들어서 낮은 데서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린다거나 아주 다양한 형태의 부상 위험이 있고 그런 부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서핑은 아주 운동신경이 좋고 주의력이 집중이 되고 민첩성이 좋은 사람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거나 아니면은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서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서핑을 강사와 함께 한다. 강사가 계속해서 서핑 코칭을 해줘가면서 위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주의와 집중 그 다음에 안전한 동작, 꾸준히 안전하게 서핑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식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더 서핑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러면서 서핑 기술을 더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서핑 레슨 방법, 안전 중심의 서핑 레슨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핑 중심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핑 중심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론, 서핑 레슨, 서핑 하는 동안에 코칭 마무리까지 해서 나중에 가능하면 샤워 후 마무리한 다음에 서핑 강사의 피드백까지 받아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전한 서핑 레슨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강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서핑 레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 중심의 서핑 레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성을 받아서 이 내용으로 블로그를 쓴다.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글을 말로 할수 있다라는 점. 발음 연습도 되고 아주 좋네요.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챗GPT가 효율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딱 해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블로그에 가지고 가서 블로그 글쓰기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서핑 레슨 제목을 달고 글씨를 좀 띄우고 사진을 하나 AI를 통한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다른 다큐멘트 이렇게 안달아도 되고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수정을 해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서핑 레슨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처음 서핑 레슨에 참가하는 사람은 서핑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핑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책상을 빨간색으로 오타만 위험 요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핑 레슨을 받고 자유 서핑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하자는 조건인데요. 빼고. 위험 요소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서핑 레슨을 진행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의 서핑 레슨은 보통 이런 서핑하고 자유 서핑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자유 서핑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자유 서핑을 한다는 것은 강사가 서핑 레슨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파도를 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서핑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서핑 시즌, 휴가 시즌, 파도가 좋은 주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서핑 구역 안에 서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받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해변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밀집된 상태에서 서핑하는 환경이 형성되면 처음 서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라는 상황에 의해 주의 집중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방의 보드를 보지 못해서 보드에 맞아 타박상을 입는다거나 내 보드가 상대방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한다거나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서핑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부딪힌다거나 혼자 서핑하다가 낮은 곳에서 넘어져 발목을 비틀린다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서핑은 아주 운동신경이 좋고 주의력이 집중되며 밀접한 사람에게는 주의력이 좋고, 주의력이 좋고, 민첩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거나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서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핑을 강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서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빙을 강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실핵심. 보이고. 강사가 계속해서 서핑 지도를 해주며 위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도록 도와줍니다.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서핑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러면서 서핑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론 서핑 레슨부터 시작해서 서핑 세션을 마무리하고 가능하다면 샤워 피드백까지 받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서핑 레슨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강의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만들어 더 좋은 서핑 레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 중심의 서핑 레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심각한 오타는 두 개밖에 없네요. 우선 메시지인 거 아니죠? 방금 들은 소리? 켜져 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배경을 다른 걸로 처리해 놔서 이거는 위험 두번 반복됐으니까 해야겠어. 책임가 없다. 집중, 주의력이 좋고 세계가 딱딱한 정도. 상, 음성으로 블로그 쓰기. 그 정도까지 대략 봤었습니다. 띄어쓰기가 좀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뭐 뭔가.